봄이 시작되는 3월, 올해도 어김없이 서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와, 오, 조금씩 보이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헉? 진짜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갑자기 웬 사랑 고백이냐고요? 우와, 우와, 됐다, 됐다. 오. 그건 바로 동백꽃이 곱게 피었다는 신호. 봄볕이 따뜻해지는 새봄, 어느새 마량리 동백나무 숲엔 꽃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우와, 저는 이 동백꽃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요. 이날만 기다리거든요. 네, 요맘때쯤에 그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동백꽃입니다. 4월 초순까지 활짝 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백꽃아, 반가워.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는 추운 겨울에 꽃봉오리를 맺어 늦은 봄까지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꽃잎이 다섯 장인 토종 동백꽃으로 강한 바닷바람을 견디며 옆으로 퍼져 자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곳 동백나무 숲에는 500여 년 된 동백나무 85그루가 1965년에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동백나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계목들 2천여 그루가 최근에 더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곳 동백나무 군락지는 가장 아름다운 동백나무 군락지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수백 년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량리 동백나무. 동백꽃 폈다는 소식 듣고 서천을 찾는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겨울에 한산했던 숲이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오늘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좋아요. 설레고 기쁘고 동심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막 뛰고 우리 그리고 왔어요. 앞으로 5월까지 동백꽃이 탐스럽게 펴서 향긋한 봄 인사를 건네줄 마량리 동백나무 숲. 언덕 제일 꼭대기에 오르면 어느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동백정의 아름다운 풍경은 역사서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조선 중종 때 신증 동궁여지 승남에 도둔곳에 정자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선조 광해군 때 명재상이었던 백사 이양보기가 도 채찰 싸우면서 이 지역을 순시하던 중에 이 동백정에 올라와서 시를 지은 것이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도 이곳 동백정에 올라 서천의 봄바다를 눈에 담았겠죠. 특히 해질 무렵 우거진 해송 사이로 보이는 오력도 일몰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서천의 비경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이 나무는 이 동백나무 숲에서 가장 추운고 바람 많이 닿는 곳에 있는데도 송이를 많이 맺고 꽃을 많이 피우고 또 빨리 핍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소운나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운을 빌고 가는 나무입니다.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언덕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동백나무. 올 봄에도 소원나무엔 수많은 이들의 소원이 꽃망울 터지듯 활짝 피었습니다. 고향탐구대장의 소원은 뭘까요? 겨울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핀 동백처럼 우리 삶도 반짝반짝 빛나길 소원나무에 빌어봅니다. 와, 선생님 저 오늘 서천 와서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가요. 서천 와서 눈호강만 하면 되겠어요? 쭈꾸미로 입호강도 하고 가야죠. 빨리 홍원항으로 가보세요. 예. 우리 저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백꽃 피는 계절 이맘때 서천은 주꾸미가 제철이라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현 씨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주꾸미 먹으러 왔는데 예.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주꾸미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잡아서 먹어야죠. 잡아요? 네. 오늘 고향탐구대장 내 손 내 잡 주꾸미 만나러 선상낚시에 도전합니다. 저 봄철 주꾸미 꼭 먹고 가야 되니까 용암님 잘 부탁드려요. 수심이 낮은 갯벌지대인 서천 앞바다. 주꾸미가 서식하기 좋은 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포인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마량 진항 쪽에서는 네. 쭈꾸미가 넘쳐서 흐르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오늘 못 잡으면 선장님 책임이에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예, 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일단 가보시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3월은 산란을 앞둔 쭈꾸미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서천 바다는 물 반, 쭈꾸미 반. 과연 초보 낚시꾼도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쭈꾸미!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 잠깐만요. 제 옆에서 잡혔으니까 분명히 저도 잡을 수 있어요. 예. 용왕님은 날 편! 용왕님을 간절하게 부르던 그때 꿈쩍하지 않던 낚싯대가 움직였습니다. 잡았어! 우와! 잡았다! 우와! 대박! 잠깐만! 우와! 잡았어요! 우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봐요! 보시다시피 아무나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잘 잡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누구나 다 잡는데 네. 다혜 씨가 그래도 잘 잡는 것 같아요. 허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역시 용왕님 최고! 먹을 복이 있습니다. 와, 먹을 복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사이즈가 우와, 제 얼굴만 하죠? 진짜 커요! 4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제법 오른 쭈꾸미. 알도 꽉 차서 낚싯대가 묵직했는데요. 쭈꾸미가 풍년이 서천바다에선 누구나 강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쭈꾸미 낚시의 매력이 뭘까요?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을 수 있고 손맛이 아주 좋아요. 봄바다를 찾아온 제철 쭈꾸미. 올봄엔 선상 낚시를 통해서 내 손내잡의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가 지금 막 시작됐거든요.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선상 낚시를 주말에 운영을 해요. 어? 진짜요? 가족들이 오셔서 잡은 쭈꾸미는 맛있게 드시고 오! 또 잡은 쭈꾸미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포토 사진을 찍으시면은 영원한 추억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와, 이번 축제 더 매력적인데요. 그럼 저는 오늘 일단 잡은 거 갖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죠. 오! 이제 봄바다에서 잡아올린 서천 쭈꾸미 맛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고 했나요? 봄에는 맛과 영양이 으뜸이라 낙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쭈꾸미. 살도 꽉 차서 밥상도 푸짐합니다. 봄하면 진짜 쭈꾸미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때 먹는 쭈꾸미는 이제 알도 좀 차고 다리도 이제 통질통질 살도 붙고 쫄깃쫄깃한 이 맛의 쭈꾸미를 먹는 거죠. 봄 쭈꾸미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쭈꾸미 샤브샤브만한 음식이 또 없습니다. 신선한 채소에 냉이 한 주먹 올려 육수를 끓여주고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쭈꾸미까지 풍덩 넣어주면 봄철 피로회복제 완성입니다. 오, 쭈꾸미 꽃이 폈네. 꽃이 폈어. 서천 쭈꾸미는 이렇게 커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게. 우와, 오독오독하면서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워서 식감이 진짜 너무 쫀쫀쫀쫀하니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바다향이 그냥 퍼져 흐르죠. 살이 많아서 쫄깃쫄깃 식감도 좋고요. 알까지 꽉 차 있어서 맛도 고소합니다. 뭔가 내가 고슬고슬한 쌀밥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입안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느낌이 환상적이죠. 네. 이거 진짜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쭈꾸미 샤브샤브로 속을 따뜻하게 달랬다면 이제 쭈꾸미 무침으로 입맛을 끌어올려볼까요? 살짝 데친 쭈꾸미에 오이, 미나리, 향긋한 채소를 곁들여 매콤 아삭하게 무쳐냈습니다. 아, 빛깔부터 군침 돌더라고요. 지금 늦어보니까 어떠세요? 오, 새콤달콤 매콤한 게 와, 너무 별미인데요? 봄하면 이제 입맛이 없을 때 샤브하고 이제 무침하고 곁들여 드시면은 김치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
느끼함도 싹 네.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주꾸미 한 10마리 먹을 거 20마리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따블로 드실 수 있어요. 불맛 입혀서 자작하게 볶아 먹어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은 풍부하지만 지방이 적은 주꾸미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힐 만하죠. 와,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제 마음속에 원픽을 꼽으라면 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서천 오면은 샤브샤브에 요 무침에 볶음까지 다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월 30일까지 쭈꾸미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쭈꾸미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어요. 네. 또 축제가 끝나더라도 4월 말, 5월 초까지 맛있는 봄철 쭈꾸미를 드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집 나간 입맛 찾으셔야 되잖아요. 집 나간 건강 찾으셔야 되잖아요. 봄 쭈꾸미입니다, 여러분. 사찬으로 오세요. 봄바람 부는 바닷가 마을, 마량리 동백나무 숲에 붉은 꽃망울이 톡톡 터지고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서천바다에 찾아오는 반가운 봄손님. 주꾸미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말엔 동백꽃과 주꾸미가 기다리는 충남 서천으로 떠나보세요.